사실 진정이야, 글쎄. 이제야.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, 이제 한 우편 배달부가 민혁 씨 집을 찾았습니다. 민혁 씨 계세요? 민혁 씨? 민혁 씨? 진짜 그러게 뭐? 사람이 살지 어? 집은 인기척 없이 조용합니다. 누가 몰래 먹으래? 어딘지 수상쩍은 응? 집안의 풍경. 진짜 그러게 누가 몰래 먹으래? 치즈가 조림을 먹고 조림 국물 좀 몰래 먹다가 딱 걸렸습니다. 이게 조림 국물입니다. 몰래 먹던. 그래서 매워서 지금 이렇습니다. 회를 날름날름 거리고 있습니다. 웃겨.